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조남희인데요. 제 이름을 삼행시 버전으로 미리 준비됐습니다. 조그만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배려하면서 치유하는 상담사입니다.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상담학 교수 조남희입니다. 여러분 박수! 상담 현장에 일단 오시는 분들은 다 본인의 문제점보다 남을 탓하는 우리 남편이 좀 힘들어요. 저희 시어머님 힘들어요. 우리 애들이 속 썩여요. 라고 상대방이 본인을 힘들게 한다고 하셔요. 근데 제가 98년도에 상담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10%도 채안 되는 내 성격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 제가 좀 치유가 필요하다. 라고 저는 깊은 우울증과 그다음에 제 안에는 분노 덕분에 상담 현장을 제 발로 찾아갔죠. 상담 현장에는 수많은, 인생에는 수많은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제가 내 것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라 모든 문제가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모든 증상에는 원인, 근원이 있어요. 평범하게, 평탄하게, 그냥 살아가다가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띠링띠링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다쳐서 병원에 있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와라. 정말 놀래서 달려갔더니 아들이 병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반의 반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학급비 걷다가 11일가 붙었는데 상대방 학생이 너 나와. 라고 해서 교실 복도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그 학생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한을 품고 잭크나이프를 소지하고 다니던 가지고 다녔는데 그 칼로 저희 아들을 찌른 거예요. 그게 상해 사건이죠. 그래서 아들이 그 칼에 찔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정말 지금 다시 회상해도 끔찍한 두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아들이 칼에 찔리는 상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부 잘하고 반장이고 우등생이었던 아들이 그 일로 인해서 아들도 마음이 힘들었고 저는 피해자 가족인데도 피해자 가족인데 그 당시 학교에서 학교 복도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거를 가해자 피해자 쌍방과실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엄마 나 너무 억울하다 칼에 찔리고 이렇게 그 결과가 피해 학생인 저희한테는 교내봉사 유기정학이 내려졌었고요. 상대방 가해 학생이 사회봉사 무기정학 처분을 학교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자식을 맡겨놓은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선생님들한테 항명, 항의, 항고를 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심경이에요. 학교 가서는 선생님들한테 굽신굽신 우리 애들 잘 봐주세요. 제발 좀이 조치를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서 학교 가 선생님들한테 굽신거리고 스님들한테 빌고 와서는 밤중에 집에 돌아와서 첫째 증상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많은 시간을 잠을 못 잤고요. 불면의 밤을 지새웠고 자다가 깨면은 저도 모를 분통 터지는 슬픔과 아픔이 몰려와서 그냥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그런 날이 여러 날 반복이 되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제 남편이 우리 아내 증상이 좀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첫 번째 저희 남편이 직업군인이십니다. 전직 군인 출신인데 군복을 턱하니 입고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선생님 면담을 합니다. 저희 아들이 너무 부당하니까 만약에 이 부당함을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아들 전학조치와 학교에 대한 모든 것들 부당함을 대전시내 매스컴에다 다 알려버리겠다라고 했더니 교장선생님과 선생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권위적으로 힘들게 어렵게 하시던 분들이 금방 저희 아들한테 내렸던 교내봉사 유기정학 처분을 철회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는 마무리돼서 그 학교를 그냥 다니게 됐고요. 근데 그제 모습을 본 남편이 우리 아내가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저를 데리고 대전시내에서 상담을 하는 곳그 당시 어떤 목사님이 상담 그룹 하고 있었는데 거기로 데려간 거예요. 저희 아내가 좀 심각하다라고
라고 했는데 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전문가시니까 증상을 우울 증상이 있는데 또 평소에 제가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고 명랑쾌활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린 증상이 조울증이다. 조울증은 요즘 흔히 조현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울증은 제로 베이스가 있으면 내 마음이 심리가 바닥으로 지하실을 내려가는 거라고 하면은 조울증은 높이 한 5층까지 올라갔다가 그 기분이 지하실을 떨어지기 때문에 낙차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은 자살률은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훨씬 심하죠. 주로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었었는데 그래서 조울증이란 진단을 내려주셨고 제 마음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98년도부터 저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상담 공부를 시작한 것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이, 위기가, 그 심각한 위기가 저한테는 터닝포인트, 공부를 시작했던 평범한 엄마가, 평범했던 주부가 상담 세계로 입문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엄지척했죠? 보이시죠,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거꾸로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가장 위대한 상담사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동병상련에 같은 경험을 해봐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의 심정을 찾아오는 내담자의 심정을 100% 다 알아줄 수 있는 동병상련의 상담가, 전문용어로 상처 입은 더 운디드 힐러가 최고의 상담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꽃송이 같은 그런 시절인 여고 시절에도 부모님의 불화, 가정폭력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가정폭력 전문가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아들이 학창시절에 또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어서 학교폭력을 당한 엄마들의 심경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동병상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상대방의 마음을 동감해주는, 동감을 넘어서 어떤 때는 통감이고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절절하게 절감이 되는 그런 위대한 상담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냥 이런 제 아픔을, 고난을 입을 벌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조신하게 입을 딱 닫고 있으면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아주 호강하고 자란 온실의 화채처럼 또 비주얼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눈 깜빡깜빡.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가정폭력에서 자란 아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엄마, 그것을 극복하고 상대방과 함께하는 그런 카운슬러, 상담가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때의 내 고난이, 그 아픔이 나한테 커다랗게 유익이 되었노라 라고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한번 엄지척해 볼까요? 저는 정말 위대한 상담가입니다.